자롬 반갑습니다. 저희는 이곳 부현동 마을이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잠시 보면은 이 이제 부현동에 있는 그 초등학교입니다. 이게 아마 저희 생각에는 뭐 SK텔레콤 광고에 옛날에 나왔던 그런 학교로 좀 기억이 되는데요. 뭐 어쨌든 이곳 오지마을 처음에서 무려 1시간 넘게 지금 비포장길로 59번 국도를 타고 들어왔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뭐 사람이 살진 않고 이쪽 아래쪽에 이제 그 분교 쪽에 사람들이 그 오지마을 캠핑장하고 있는데, 이곳이 아마 제 생각에도 어느 그 광고회사 모델에 놨던 그런 아파트, 분교라서 매우 인상적이어서 저희 한번 사진 한번 촬영해보고 계속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.